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사육 밀집지인 나주와 영암 물론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전남 무안군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됐던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9천 마리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무안의 유경오리 농장과 영암의 유경오리, 산란계 농장에서도 H5형 AI가 추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km 안 농장 6곳에 키우던 가금류 18만 9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농장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38건인데 이 중 전남 사례는 15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확산세가 빠르고 바이러스 강도도 강해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확산세에 급히 나주를 찾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강력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농가 중에는 고령화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라남도도 농가의 방역 실태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I 항원 검출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는 나주와 영암으로 한정됐던 고위험 지역을 함평과 무안까지 늘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가금 농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 방역 관련 정책 자금 지원에서도 해당 농가를 5년 동안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1,894명, 전남에서 1,68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두 3,5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4일과 비교할 때 428명 늘어난 수치로 사망자는 광주 1명, 전남 3명입니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LH가 6천만 원에 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부정회계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이어서 LH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 940여 세대가 거주하는 광주 남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는 LH의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은 2018년 4,800여만 원, 2019년 300여만 원 등 2년간 모두 5,100여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예산 관리를 잘못한 건데 이 적자를 채워넣기 위해 다음 해부터 고지서에 상세 내역을 표기하지 않는 수법으로 입주민 눈을 속여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약 3,800만 원, 2021년에는 약 2천만 원 등 부풀려진 관리비는 모두 5,900만 원이 넘습니다. 입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퇴직 적립금이 항상 많더라고요. 근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왜 이렇게 많느냐. 그리고 이제 3월달 더 많이 적립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국민임대아파트라는 게 정말 최상위층 그런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으로 이런 걸 했잖아요.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2년간의 과잉 청구로 적자는 모두 채워지고도 약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규정상 남은 돈은 당연히 입주민들에게 해마다 돌려줘야 하지만 그마저도 아직까지 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주민들이 문제 삼기 전까지 모른 채 한 뒤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매달 일부분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좀 과다 수납을 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이 하나는 그 깨뜨릴 수는 못 보죠. 사실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입주민들은 공기업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사회 취약계층을 등친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너희들 무엇을 할 수 있냐, 너희들 뭔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냐, 이런 비하 발언까지 듣고 절망이지요. 이걸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수년째 자행해온 깜깜이식 부정회계를 묵인한 LH. 임차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원자로 격납 건물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4호기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한빛 원자력 본부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한빛 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오늘 15일에는 100% 출력을 의미하는 전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원전 운영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미디어아트가 광주 전남 곳곳을 수놓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은 물론 시군 지자체들도 미디어아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색을 가진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입 효과는 물론 도심을 환하게 밝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신세계백화점 외벽을 알록달록한 미디어 영상이 뒤덮습니다. 성탄과 새해 검은 토끼를 테마로 한 화려한 영상에 길을 가던 시민들은 하나둘 카메라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지나가는 길인데 이렇게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하니까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암 작가가 신세계 광주점의 제안을 받아 제작한 작품으로 대형 상업시설의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는 건 처음입니다. 검정토끼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백화점 이런 선물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관한 담양의 한 민간시설은 담양의 천년 역사와 이야기를 접목한 미디어 아트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보니까 조금 새로운 느낌도 많이 나고 애들 데리고 오면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고흥군도 군을 대표하는 우주와 동백꽃 등의 소재를 활용한 영상을 건물 외벽에 상영해 한산한 원도심의 부흥을 꾀할 계획입니다. 2023년 꿈꾸는 예술터가 개관이 됐고 생태예술 비엔날레 주 전시관이 조성되면 원도심이 지역 문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 아르떼 뮤지엄과 강진 고려청자 디지털 박물관과 다산 박물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도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가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관광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목포시가 태원 유진 시내버스 회사의 가스비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내일부터 다시 비상수송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버스 회사 측이 시내버스 연료를 공급하는 목포도시가스에 23억 원의 연료비를 체납하고 세무 상한 연장을 위한 담보 제공 등에도 불응해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주요 시내 노선에 전세버스 52대와 관용버스 2대, 낭만버스 4대 등 모두 58대를 투입해 비상수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파업이 이루어졌던 목포 시내버스는 버스 회사 측이 연말까지 버스 회사 측에 자구책 마련을 조건으로 운행이 이루어졌지만 연료비 체납으로 26일 만에 시민들이 다시 불편을 떠안게 됐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광주 전남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2도, 담양 영하 4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해 광주 7도, 여수 10도 등 7도에서 1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밤부터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한 명의 외국인 우완 투수를 영입하며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습니다.
기아는 외국인 투수 아도니스 메디나와 계약금 3만 6천 달러, 연봉 3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 등 총액 63만 6천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아도니스 메디나는 우완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동안 통산 19경기,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동안 13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아도니스 메디나는 시속 150km를 넘는 빠른 공과 결정구로 던지는 싱커가 위력적이라는 평가이며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소화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참가자 10명 중 7명이 유학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참가자 3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에서 6개월 연장을 희망한 학생은 70.7%인 2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적 효과로 대상 학생의 87.2%가 생태감수성 향상을 꼽았으며 사회성 향상, 자연사랑, 정서적 안정 순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단기 체류형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정주 여건 미비를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